자, 이제 이생치에 대한 게 데이터가 확실히 이상 데이터, 완전히 벗어난 데이터, 우리가 쓰지 않은 데이터를 이상치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이상치 데이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의 안 나오는 데이터인데 나오게 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상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상치, 저희가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벗어나, 나올 수 없는, 완전 다른 데이터, 완전 다른 데이터를 이상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1번입니다.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상치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값들은 나온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데이터. 이거는 나오지 않을 거야. 거의 0.00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데이터야. 뭐 이런 거를 이제 극단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상 데이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통계 그래프에 의해서 보통, 통계 그래프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을 때 아주 희박한 정도의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희박한 부분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통계 데이터는 보통 중간 값이 이렇게 대부분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랐을 때 거의 요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극단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데이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뭐, 몇천만 분의 한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통계내거나 할 때에.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도 좀 제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사용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 그 GGplot에 들어가 있는 MPG 데이터. 그 중에 하이웨이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박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박스인데 BOX 박스 플롯입니다. 플롯을 그리시는데 그 MPG 달러 안에 들어가 있는 하이웨이 HWY 지난번에 이걸 파싱해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근데 요거 이제 작성하시려면 데이터가 로딩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돼 있어야 되구나. 라이브러리가 일단 로딩이 돼 있어야 돼요. ggplot이라는 필러2라는 라이브러리가 일단 로딩이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는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고소스 하나가 다운치면은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고 그 로딩 중에서 ggplot 안에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ggplot2를 로딩 시키시고 그다음에 그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상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그냥 나올 법한 데이터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올 법한 데이터고요. 여기 넘어가는 데이터나 지금 몇개 있죠? 그다음에 요 밑으로 떨어지는 데이터는 그거는 뭐 정말 나오기에는 정말 희귀성이 보장되는 아주 희박하게 나온 데이터들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평균은 어딜까요? 여기 진한색이 평균이에요. 여기 진한색 평균. 아시겠죠? 평균. 그리고 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극단치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여기 거리를 벗어나서 이런 데이터들은 뭐 나와도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박스 플로어 이렇게 써주시고요. 컨트롤북 있으시고 이 뒤에다가 달러 쓰시고요. 달러 스테이츠라고 달러 쓰시고 스테이츠 맞나요? 네, 쓰시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라. 실행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박스 그려진 요 선에 해당되는 내용의 경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37이죠. 이게 37.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27. 그다음에 이쪽에 24. 여기 3번이 24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18.
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도 거꾸로 높은 게 디센딩 할걸 그랬나 봐요. 예. 여기가 37, 여기가 깨끗해 37입니다. 여기가 12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12.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그럼 이제 값들이 37보다 큰 값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적은 값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그 이상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좀 저희가 이상치로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뭐가를 쓰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MPG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MPG 언더바 뉴 이거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할당해서 MPG를 여기다 집어넣어. MPG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그 MPG 언더바 뉴이 복사한 겁니다. 복사.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카피되고 볼 수가 있죠. 되시겠죠? 카피돼서 사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디스폴이라는 게 여기 있으신데, 여기 뭘 의미하지? 잘 모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맨 처음에 앞에서 뭔가 그래프 그리고 간단하게 막그때 데이터 처리하고 뭔가를 데이터 보거나 하실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썼는데요. 찾아보셔야 되죠. 네? 108페이지. 네, 108페이지 쪽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시죠? 이게 뭐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게 배기량이네요, 배기량. 디스프레스먼트라고 해서 배기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배기량별 고속도로 연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자 이런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봐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게 다시 만들고 이제 뉴라는 걸 조작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데이터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한게 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MPG 이렇게 해서 그이 스테이트를 먼저 그 해봤더니 위에 MPG 언더바 뉴 하시고 박스 플로어에서 저희가 먼저 박스 플로어 돼가지고 작성하시면서 MPG 달러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서 이제 스테이트 이렇게 스테이트 해서 실행을 하시면 아이고 오탄 심벌입니다. 하이웨이. 예. 하이웨이 해당되는 건 달러. 아, 달러. 계속 달러 스테이트. 예. 아, 달러로 붙이셔야 된다고요? 이거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하시고 그 이상을 벗어나면 저희가 그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오류 데이터로 벗어나면 오류 데이터로 하고 얘를 이제 NA로 대지를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범위 중에서 그 극차 여기서는 극단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NA로 처리합니다. NA로 처리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MPG 하이웨이 달러 하이웨이 해당되는 것을 MPG가 아니라 MPG 언더바 뉴에다가 해야 되네요. 지금 얘도 볼때 뉴를 똑같은 건데 일단 뉴를 보시는 게 낫겠죠. 보시고 MPG 얘도 MPG 언더바 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하이웨이 해당되는 하이웨이 해당되는 거에다가 할당하자. 네, 할당해서 쓸 건데요. 할당하자. 네, 사용하시고.
그 if else를 주면서 else를 주면서 극단체에다가 잘못 찾아내시겠죠. 찾아내시는데 mpg $ 달러 하이웨이 mpg underbar new mpg underbar new 이게 바꾸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달러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지금 뭐보다 적으면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12보다 적으면 안 돼요. 12보다 적은 경우 12보다 적거나 또는 적거나 또는 우와 예 우와 그 다음에 mpg 언더바 뉴 언더바 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하이웨이가 마찬가지죠. 자 하이웨이가 크다 뭐보다 크냐면 뭐다 보면 37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37보다 크다 되시겠죠?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졌고 콤마 쓰시고요. if else에서 콤마 쓰시고 그게 맞죠. 그 뭐 조건을 만족하면 NA라고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MPG underbar new underbar new에 해당되는 것을 달러 이제 하이웨이를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NA로 처리하는 것이 한 개 필요하다. 그 if 문장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되셨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if 문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mpg underbar new를 한번 new 해서 실행하시면 하이웨이만 볼 거였나요? 저희가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달러 하이웨이만 보고 있습니다. 달러 하이웨이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쪽에 쭉 데이터 중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NA가 들어간 거 보시죠? 네. 예. 예외한 해당되는 것을 보시고 계시고, 지금 앞에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입니다. 1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요 두 번째 데이터가 14번째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고, 세 번째가 27.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화라고 해서.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13, 계속 13씩 더하는 건지 한 줄에 13개씩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제 걸로, 제 거 기준으로. 예, 빼주시고. 야, 그래서 이제 NA가 들어갔다. 이런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뭘 쓰시냐면 배기량별, 배기량, 배기량별 고속도로 주행, 주행 길이. 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저렇게 보자. 그 하이웨이가 주행 거리겠죠? 설마 그 연비랑 똑같은 거죠? 되시겠죠? 예. 그 1배럴당 얼마큼 간다. 그래서 주행 거리니까 1배럴당 얼마큼 간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g 언더바 뉴 새로 만든 거 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아, 먼저 그 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1번 필터를 써서 none이 아닌 거를 먼저 구한다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그 2번 그 저희가 그 평균을 구할 때 그 NA는 빼고 구하자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배기량으로 먼저 저희가 쓸 때는 그 배기량으로 그룹을 먼저 짚고요. 배기량으로 이제 그룹을 먼저 짚습니다. 1번이고요. 1번 배기량으로 그룹을 짚는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필터를 먼저 해서 NA를 먼저 제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NA 부분을 제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주행거리 평균. 평균을 구할 때 NA는 제외하고 구한다. NA는 제외시키고 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NA를 먼저 제거를 해서 필터를 주면서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구할 수도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평균을 구할 당시에 이렇게 해서 제외시키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교재에 있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을 쓴 거고요. 그룹 by 뭐뭐에 의해서 쓰는데 아 DRB DR 지금 배기량이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그 배기량이 아닌 것 같아요. DRB이니까 DRB는 배기량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 네. 구동 방식이네요. 구동 방식. 드라이버. 드라이버 휠. 구동 방식. 4륜이냐 2륜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량별이 아니라 그 구동 방식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주행 거리 평균. 그래서 구동 방식으로 구동 방식으로 그룹을 먼저 짓고 이게 한 개씩 더 들어가는 거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얘네를 쓴다. 그래서 DRV 이렇게 썼습니다. 그룹을 적고 걔를 이제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자 이제 평균을 내는데 이제 평균을 서멀라이즈를 이용해서 서멀라이즈 민 언더바 하이웨이 HWY 하이웨이를 equal 쓰셔서 평균을 낸 민 쓰시고 가라고 이제 하이웨이를 가지고 하이웨이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뭐는 빼야 돼요? 그 NA 빼야 되죠. NA.RM 이렇게 써서 이거로 T 이렇게 써서 트루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평균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4륜구동 이거는 전륜 후륜 이렇게 되는 거죠. 후륜구동일 때 4륜구동이 제일 연비 거리가 적네요. 적고 전륜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